이 세상 모든 보기 플레이어들을 위한 특급 레슨 정수라 프로의 보기 탈출.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린 주변의 러프에서 좀 핀을 공략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이렇게 주변의 러프에서 경사가 다양한 곳에서 특히 그 핀을 공략하는 게 선수분들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프로님께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을지 저희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네. 공 앞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띄워서 공략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래서 클럽을 56도 샌드를 선택해 주시면 이 로프트 각이 공이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 그리고 지금 15m 정도 거리면은 네. 그 스윙의 크기나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원래 하시던 스윙에서 한 3m 정도 더 보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갑자기 가속을 시키시면 생각보다 공이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스윙 템포를 끝까지 일정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가장 까다로운 왼발 내리막 상황에서의 어프로치 샷인데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점은 공을 띄운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공을 띄우려고 하시면은 뒷땅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을 일단은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체중을 왼발에 실어주시고 오른다리는 그냥 걸쳐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이 낮게 가기 때문에 그린으로 바로 맞게 되면 굉장히 런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린 전에 떨어뜨려서 그린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 크게 또 띄우는 샷과 굴리는 샷이 있잖아요. 네. 요거 좀 그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띄울 때는 공을 왼쪽에다 놓으시고 손목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임팩트 이후에 손이 아니라 클럽 헤드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공이 잘 뜹니다. 그리고 굴리실 때는 공이 치는 오른발 그리고 손목은 거의 고정입니다. 핸드퍼스트 한 상태에서 퍼트하듯이 쓸어주시면 뒷땅에 염려 없이 정확한 샷을 하실 수 있습니다.